여러 가지 재료 필요 없이 육수 만들지 않고도 맛있는 계란국 끓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계란으로 맛있는 계란국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계란부터 깨줘야죠. 계란은 보통 3, 4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계란 4개 준비했고 소금 약간만 넣어주시고 계란을 우선 풀어주세요. 계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파입니다. 대파. 대파는 조금 들어가 줘야죠. 대파는 이렇게 작게 그냥 어슷어슷 썰어가지고 조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자, 요만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계란국에는 요거 감자입니다. 감자. 자, 감자를 넣어서 계란국을 고소하면서도 맛있게 끓여줄 겁니다. 감자는 이렇게 끓는데 오래 걸리지 않도록 얇게 채 썰어서 좀 가늘게 썰어 주시는 게 오래 익히지 않아도 간단하게 계란국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감자 한 개 이렇게 썰어 놓고 그러면 준비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우선 물 800ml. 계란 4개면은 800ml. 계란 한 개에 200ml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선 감자 넣어주시고요.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되는데 감자를 얇게 썰었기 때문에 바글바글 끓고 한 1분이면은 감자는 어느 정도 익습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푹 퍼질 때까지 오래 끓이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감자를 넣고 국간장 하나, 여기에 참치액. 참치액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하나. 요 참치액이 감칠맛을 주면서 육수, 해물 육수의 맛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바글바글 한 1분 정도만 끓었으면 이제 준비해놓은 대파 넣어주시고요. 자, 요 끓는 상태에서 바로 계란을 이렇게 쑥 돌리면서 쭉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계란국이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라 깔끔한 느낌의 계란국을 만드시려면은 지금 요 상태에서 건들지 말고 잠깐 동안 기다려주세요. 한 10초? 20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계란이 자연스럽게 굳어지면서 모양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10초, 20초 지나면은 살짝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후추 톡톡. 자, 그리고 국물 드셔보시고 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 약간만 이렇게 넣어서 바로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몽골몽골 계란이 예쁘게 살아있는 감자 계란국 간단하게 아주 딱 만들었습니다. 요거 누구나 다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깨소금, 다진 깨를 살짝 넣어서 약간 고소한 맛을 추가해서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계란국 간단하게 다 됐습니다. 진짜 그냥 뚝딱이죠, 뚝딱. 넉넉 잡아 3분이면 됩니다. 자, 계란국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요 정도 하면은 딱 두 분, 세 분이서 나눠 먹기 딱 좋은 그런 계란국이죠. 국물도 먹을 수 있으면서 계란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시간도 아주 간단하게 오래 걸리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누가 먹어도 인정할 맛이에요. 맛있어. 이거 뭐 계란국 이런 거 간단하게 먹으려고 만드는데 뭐 멸치 넣어서 뭐 다시마 넣어서 육수 내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계란국 드셔보시면은 그냥 계란국도 당연히 너무 맛있지만 요 중간중간 씹히는 감자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어른들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국물 필요하실 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한 계란국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야,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매력이 되니까요. 맛있죠?